와, 이게 되는구나. 배송 문의가 83% 해결되었어요. 이게 어떻게 되지? 대박! 안녕하세요. 세련된 여성 의류 출근룩을 판매하는 유아메모 대표 김민지입니다. 2018년도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블로그로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시는. 엄청 쏟아졌었고, 실제로도 다 1대1로 문의로 다 답변을 전부 드렸고요. 그렇게 최전선에서 항상 등대를 했었어요. 만족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, CS가 정말 중요하구나. 몇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느끼고 있었죠. 유어메모는 자사몰의 재방문율이 60% 정도인데요. 팬분들로 인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CS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하는 게 목표였어요. 대부분 배송 문의. 배송 관련된 단순 문의가 60% 이상이 넘는 걸 확인을 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?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. 계속 알트탭 열심히 누르면서 여러 어드민을 이제 확인을 해야만이 답변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. 커맨드 알프 베타 제안을 듣고 이게 과연 될까? 의심을 했었죠. 처음에는 뭔가 이거 잘못됐나? 주문이 안 들어오나? 그런데 주문은 그대로예요. 근데 없는 거예요, 상담이. 의심이 안심이 되고, 안심이 감동이 됐어요. 와, 이게 되는구나. 전체 자사몰 문의가 44% 감소했고, 배송 문의가 83% 해결되었어요. 어떠한 상담원 연결 없이. 단순 업무를 알프가 모두 해결을 해주니 좀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수 있게 되고, 바로바로 응대를 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것 같아요. 대표님, 그런데 이거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표님이 바로 왜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커맨드 알프 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모두가 써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, 아, 우리만 알고 싶다. 이걸 누가 먼저 쓰느냐.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꼭 쓰시게 될 거예요.